네, 안녕하십니까. 리뷰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갤럭시 S21 그레이 색상입니다. 예, 오늘 신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리뷰이기 때문에 박스부터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뚜껑을 열고요. 뚜껑에는 안쪽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비닐, 종이네요. 종이가 한 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핸드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비닐을 잡아 당겨 주시면은 수월하게 꺼낼 수 있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이 비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거해 주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비닐이 붙어 있어요. 카메라 쪽에 비닐을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닐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비닐 제거해야겠죠. 이 앞쪽에 있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 비닐을 제거하더라도 삼성 고유의 보호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호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원을 작동시켜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튼은 오른쪽 빅스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삼성 갤럭시 부팅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부팅되는 동안 다음 나머지 구성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거는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충전기와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예, 애플 따라하기 전략. 예, 환경을 위한 거라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유심 트레이 이어는 핀 들어있고요. 요거 열면은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바로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간단 사용 설명서와 동시에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검정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를 주문하셔도 케이블은 검정색으로 온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갤럭시 21 지금부터 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이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 뭐 동의해야겠지요. 이거 동의 안 하면 쓰지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네, 이 정도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선택하기 건너뛰겠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건너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와이파이 설정을 제가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이파이 진행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핸드폰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핸드폰 다시 켜지는 동안 이 액세서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1 실리콘 커버 삼성 제품입니다. 실리콘 커버 회색 그레이 색상이죠. 요걸 언박싱하는 모습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최초 공개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착용한 모습, 어떤 모습일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케이스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상단부터 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후면 껴주시면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깔끔합니다. 여기 카메라 새 구멍만 나오고 여기 플래시 나오고요. 예전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밑면이 보호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아랫면을 가리는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버튼 눌림 착용 이 눌림하는 이 느낌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요 갤럭시 S21 정품 케이스를 고려하시는 분께서는 이 실리콘 케이스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메라만 딱 나오는 게 정말 깔끔하게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설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기기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 스마트 스위치 기능이죠. 예전 기기에 있던 정보와 자료들을 이제 끌어오는 기능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멈췄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를 선택해주고요. 동의 눌러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찮기 때문에 유선 연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케이블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정 스마트 스위치가 다 끝났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정말 깨끗하고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갤럭시 S21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벗겨본 상태의 순정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벗기실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벗기시면 되는데요. 이게 잘안 벗겨져다 보니까 잠시 화면에서 벗어나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가장 S21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이 카메라 부분, 아주 깔끔하고 영롱하게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뒷면은 저번에 울트라에서도 보셨다시피 빛이 반사되지 않는 무광 헤이즈 공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의 이 시크한 느낌이 아주 제대로 반영되어 있죠. 충전 단자 옆에 이제 유심 트레이가 들어갔고요. SD 카드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256기가로 통일된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갤럭시 21 울트라 제품 512기가바이트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정도로 외관 및 초기화 다시 처음부터 세팅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삼성 정품 실리콘 커버 그레이 색상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언박싱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하면서 살펴보면서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리뷰도 아주 감사히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리뷰인이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